중독성 강한 후렴구와 아주 인상적인 걸그룹이 또 도착을 했습니다. 샤이니와도 활동을 많이 했죠. 샤이니와도 활동을 많이 했었고. 시스타요? 시스타. 소녀시대? 소녀시대. 다이샤벳입니다. 오, 오랜만이다. 슈파 두파 디바. 했었어. 했었죠. 했었어. 오늘 함께할 다이샤벳 노래는요. 2016년 네. 1월에 발매한 미니 9집 앨범의 타이틀. 와, 미니 9집? 너 같은입니다. 너 같은? 너 같은. 어? 어? 트로트 아니에요? 무슨 노래죠? 너 같은 나! 너 같은 너! 근데 아니, 무슨... 아니, 갑자기 너 같은 나, 나 같은 너. 은비 씨 좀 알고 부른 거예요? 아니면? 아, 문득 음악 방송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케이. 자, 달립니다. 오케이. 귀를 달샤벳은 너 같은 나래는 꼭 만나 나 같은 남자 으치야 너 같은 너 나 같은 나 아 진짜 좋아 약간 레트로 좋다. 운디? 아, 부장님 들어봐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노래야. 아, 근데 약간 전문용어로 약간 따발총 랩이 나왔습니다. 여기 여기. 자, 송대관 씨. 오픈. 오픈. 앞에는 안 들렸고. 어? 끝에 두 번. 한석규 씨? 내 마음이 흐름을 잃은 자. 아, 좋다. 길거리에 거리를 거릴다니. 제발 내 마음이 할 말을 잃은 자, 넉살, 넉살. 내 마음이 할 말을 잃은 넉살 오픈. 요거는 있어요. 이거는 세윤이 형이랑 똑같아요. 내 마음이 할 말 잃은 채, 나의 마음이 할 말 잃은 채 무조건 있고 거리의 거리의 사람들? 이런 반복이에요, 반복 할 말을 잃은 채, 이 거리를 거니는 뭐라는 나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아. 저도 약간 내 거리거리, 왜 그러는데 할 말을 잃은 채 이렇게 들어서 자, 신 갑니다 오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알겠습니다 꼬꼬무 받아, 꼬꼬무가 있어요 꼬꼬무가 있어? 꼬꼬무를 받아요 꼬꼬무 받아요 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있어 꼬꼬무 있어 꼬꼬무 있어 있어요 꼬꼬무 있어요 진짜 꼬꼬무 진짜 있어 꼭 탱구도 탱구 꼬꼬무 오픈 내 마음이 뭘 끼니 내 마음이 뭘 끼니 내 마음이 뭘 끼니 꼬리 꼬리를 무는 새로운 말투가 나왔습니다 뭘 끼니 아 너무 그래 끼니 자 솔라스이 갑니다 어 솔라 아이고 아 자 진짜 내 마음이밖에 못 들었습니다 네. 저도 거의 비슷해요. 억솔라 씨 뒤에 붙이려고. 네, 완전. 아, 김동현 잘해 보이려고. 아, 왜 이렇게 안 되냐. 김동현 잘해 보이려고. 솔라 씨보단 많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이렇게 안 되냐. 뭐 저는 그냥 뭐 아무게 싫지 뭐 하다가 거기 거기 할 말이야. 어, 이렇게 되면 솔라 씨가 이길 수도 있겠는데. 솔라 씨가 이길 수도 거기, 있겠어요. 거기 할 말이야. 거기 거기 할 말이야. 은비, 오픈! 오, 많이 적었어요? 오, 왜 그러냐. 꼴등이다 이거. 왜 그러니네 내 마음이 왜 그러시는데 꼬리에 꼬리를. 오. 야 이러면 명예전당 가능성도 있지, 있습니다. 있지. 네. 연속 두 번 원샷이 나오면 저희가 명예전당에 올려드립니다. 정답에 가까운 가장 많이 맞춘 분. 자, 저요. 씨도 조금 적어놨고요. 은빈님 아니야? 자, 진짜 가나? 과연 명예전당 가요? 누구예요? 킹. 자, 오픈. 오. 오, 키 신동엽! 신동엽 키! 신동엽 키! 신동엽 키! 안 돼! 안 돼! 신동엽 키! 꼬리를 무는 이야기! 와, 꼬꼬무! 나도 꼬꼬무 썼는데! 아, 이렇게 되면은 동엽 씨, 이제는 동엽 씨 생각하지 말고 앞에 태연이 보이는데요. 태연과는 단
세계 최고. 대박. 탱구 저만가이다. 안 돼. 태연이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탱구가 연락 주세요. 그래, 탱구가 원샷에 조금 약해. 맞아. 그러면은 나중에 태연이가 내려오면 동현이 형이랑 붙는 거잖아. 그렇지. 와. 아, 이거는 방송 이미지에 큰 타격, 큰 타격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드릴 거. 아까 좀 길다고 했죠. 예예. 예. 글자 수 보여주세요. 오늘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글자 수 43 글자입니다. 43 글자. 자, 곡 정보 들어갑니다. 대화가 안 통하는 연인에게 지친 화자의 이야기입니다. 감정이입을 좀 하면 그래도 쭉쭉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픈 가사입니다. 지친 나래의 이야기. 네. 한동엽 씨의 바스. 아, 시원하게 오픈해드립니다. 신동엽 1등 바스입니다. 보여주세요. 우와. 1등 바스래. 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아. 마지막 줄은 11글자예요. 야, 딱 맞아. 딱 맞네. 근데 꼬리에 꼬리를 딱 들으니까 그냥 무는 이야기까지 나온 듯한 느낌. 아, 이야기는 들은 거예요. 아, 이야기는 그냥 아, 요거는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이거 곡 주제랑 딱 맞네요. 말꼬리 계속 잡네. 대화하는 거. 아~ 계속 이거 아니었다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렇지, 그게 아니라.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데? 넌 그게 문제야.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그렇지. 키에바스 오픈. 여자친구 입장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 또 왜 그러는데? 라는 말이 돌아온 거지, 남자한테. 왜 그래? 아, 또 왜 그러는데? 대화가 아, 무슨 말만 하면은 왜 또 그래요? 이상해. 아, 왜 그러는 건데? 뭐가 문제인데? 아, 왜 그러는데 또? 왜 그러는데는 확실합니다. 저도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아. 그러면은 그 말을 들으면 나는 이제 할 말을 잃은 채, 할 말을 잃은 채 많이 들었죠. 아, 할 말을 잃은 채. 있어요, 그거 있어요. 또 왜 그러는데? 라는 말에? 근데 내 마음 이런 거 있지 않았어? 내 마음?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딱 아홉 째 딱 맞아. 내 마음이 할 말을 잃은 채. 나는 나. 정리됐네요. 와우. 이러면 뭐 다드찬 듣고 하면. 맞네. 다드찬 또 있고. 맨 앞에가 아예 없는 거네. 앞에 친한 척해 이런 게 있었던 거 같아. 들이? 자, 한혜 혼잣말 하지 말고 얘기를 좀 하세요. 뭡니까? 아니 뭐 친한 척해 이런 비슷한 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앞에 친한 척해라는 단어가 있었다. 근데 어차피도 듣지 않았어 사람들이?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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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차피 있어요. 100% 있어. 어차피. 어차피 나도. 어차피. 첫 번째 주인가 중간가 지나간. 첫 번째 뒤쪽. 네, 맞아. 처음 뒤쪽. 어차피 앞에. 이거는... 이미 지나간 뭐 이런 얘기 아니야? 이미 지나간 얘기 또 어차피. 아. 네, 어차피 이미 지나간 거 또 왜 그러는데? 라고 남자가 물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얘기를 또 꺼낸 거야. 이미 지나간 왜 열어봤어? 일. 아, 그때 다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그때 그러니까 왜 그러는데? 왜 또 치는데? 와, 그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아. 왜 그러시는데 답답이 들으신 분 혹시 있어요? 톤 좋네요. 나나나나나. 톤 좋네요. 나나나나나나. 왜 그러시는데 답답이. 왜 그러시는데인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는데 라고 모르시는 답답이. 아, 모르시는 답답이. 답답이. 또 왜 그러는데 라고 왜 그러냐고? 왜 그러는데? 라는 왜? 왜 그러는데? 왜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답답해! 내가 뭐 또 왜 그러세요? 모르시는 답답인가? 아. 모르시는 적격 좋대. 아, 이거 약간 조금 뭔가 이렇게 비꼬듯이 비꼴 때 뭐 약간 존칭. 싸움할 때 이렇게 존칭 아, 그러니까 하는 거. 슬슬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다. 이런 느낌이 있으셔. 모르시는 답답이. 모르시는 답답이. 어렵잖아. 또 왜 그러는데 모르시는 답답이? 근데 답답이는 둘째 줄 마지막은 진짜 문세현 씨 닭다리가 아니라 답답이요. 닭다리가 아니라고? 예, 예. 답답이. 근데 한 글자를 빼야 되네, 그럼. 한 글자 빼야 돼요. 답답이가 못 들어갑니다. 모르신 답답이? 또 왜 그러는데? 라고 모르신 답답이? 답답이 앞에 분명 네 글자인데. 모르시는 답답이? 모르시는 답답? 은빈 씨 뭐라고요? 모르신이 아니라는데? 뭐예요? 모르신이 아니라는데? 뭐예요? 뭐예요? 정엽신 답답이. 정엽신 답답이. 정엽신 답답이. 아, 충격적입니다. 아, 그 얘기만은 안 할 줄 알았는데. 아, 충격적. 이러면은 또 MG와의 거리가 벌어집니다. MG와의 거리가 벌어집니다. 동엽신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데. 가짜 웃음만 지울 뿐. 왜냐면 MG 쪽에서는 그게 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답답이. 근데 뭘 왜 한 글자가 모르시는 답답이는 써봐. 아니면 그냥 또 왜 그러는데라 모르시는 답답이.
라만 가야 돼. 아, 라만 가요? 라만 간대요. 아니 또 왜 그러는데 라. 왜 그러는데 라. 자, 죄송한데요. 아니 말은 돼. 말은 되는 거야. 또 왜 그러는데 라. 따옴표가 있는 거지. 마음이, 예를 들면 그 남자가 그러는데 큰 따옴표가 있는 거지. 너 또 아 또 왜 그러는데 라. 원래 문법상은 맞는 말이에요. 정말. 물으시는, 야, 그러니까 저거 약간 지금 왜 그러시는 약간 비꼬는 거네, 물으시는이. 그리고 내 마음이 할 말을 잃은 채 다음에 말거리 같은 게 있었어요. 말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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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꼬리다. 말꼬리. 말꼬리. 들은 거예요? 네. 오. 들었어요,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네. 자, 맨 뒤에 두 글자도 없어요. 키야. 키. 맨 뒤에 다짐 같은 그런 아, 발음이었잖아. 말꼬리에 꼬리를 무는 다짐? 이랬는데. 다짐. 다짐. 꼬리에 무는 다짐? 다짐. 아, 말꼬리에 꼬리를 문다지? 말꼬리에 말꼬리를 문다지? 어, 오늘 키가 독특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키 독특해요. 문다지. 어. 내 마음이 할 말을 잃은 채 말꼬리에 꼬리를 문다지. 자, 북한 노래 이제 아니야. 아주 신절이가 나. 북한 노래 아닙니다. 북한 노래 아니라고요. 신절이가 난다지. 꼬리를 문 다짐이 뭘까? 자, 다짐. 두 글자 채우고 출발합니다. 다짐. 꼬리에 꼬리를. 다짐. 어, 술라. 꼬리에 꼬리를 어, 술라. 물어 다시. 나는 아, 물어 다시. 나는 아, 물어 다시. 물어 다시. 물어 다시. 다시. 꼬리를 물어 다시. 어머. 다시. 어머. 괜찮다. 물어 다시. 괜찮다. 괜찮다. 물어 다시. 괜찮다. 물어 다시. 괜찮다. 물어 다시 괜찮다. 물어 다시. 좋아. 물어 다시. 물어 다시. 자, 피고 다시. 어, 괜찮아. 괜찮아. 통키가 해냅니다. 자, 우리 통키. 맞다. 물어 다시. 자, 랄라를 정답전으로 모십니다. 꼬리에 꼬리를 말 꼬리에 꼬리를 물어 다시. 근데 분명히 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이라고 들었는데. 맞아. 아, 행구는 또 정확히 무는이라고 들었다. 진짜 나추가 뭐야? 나추. 다시. 다시. 다추. 자식? 다추로 말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식. 무는 자식. 자식. 아, 그 자식 무는 자식. 말꼬리 꼬리는 자식. 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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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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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뭐야? 왔다. 왔다. 행구. 다툼. 다툼? 다툼? 아니요? 다툼? 다툼? 아니요? 말꼬리에 말꼬리에 꼬리를 무는 다툼. 어, 그랬어, 그랬어. 나쁘지 않은데? 아니 말고. 아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은데? 말꼬리. 나온 것 중에서는 제일 말이 되지. 이게 낫지 차라리. 요대로 가요. 자, 요대로 가요. 예. 자, 요대로 가요. 오케이. 근데 이러다가 한 방에 맞힌 있죠, 있죠. 경우도 있잖아요. 기적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진짜 예전에. 정말 말도 안 되게. 결과 불러주세요. 이미 지나가니라 어차피 또 왜 그러는데라 물으시는 답답이 내 마음이 할 말을 잃은 제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따툼. 따발총을 내줘. 따발총을 내줘. 한호흡에 갔어요. 한호흡에. 결과 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꼬리. 꼬꼬무. 왜 그러시는데 답답이 들으신 혹시. 아, 통분을. 다툼. 다툼. 결과 보여주세요. 과연 또 신동엽 씨가 또 나 빨리 끝났어라는 문자를 어 먼저 가 있어 친구들에게 먼저 보낼지 가 있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 5분 아! 실패. 어 기싸움 아, 좋아 기싸움 기싸움 아야야 처음이야 나 항상 야 뻥튀기랑 기싸움하는 거 처음이에요. 저 약간 동현 오빠 식으로 첫 줄을 어. 그냥 들리는 대로 얘기해봐. 됐다, 됐다. 이러면 돼. 들리는 대로. 와, 진짜 탱고. 어? 네. 싸무게춤? 뭐라고요? 뭐라고요? 싸무게춤? 싸움 같은? 어? 싸움. 싸움? 그냥 싸움 들리는 게침? 대로 그냥. 아, 싸움은 들어갈 수 있겠다. 싸움. 싸우면 진다, 어차피. 뭐? 싸우면 진다, 어? 어차피. 싸무게춤? 싸무게춤은 그냥. 그러니까 이게 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 지금 이 싸움의 끝은 어차피 아니에요? 끝은 어차피 아니에요? 어차피 아니에요? 맞네 맞네. 이 싸움의 끝은 어차피 싸움의 끝은 이 싸움의 끝은 어차피 뭐 싸움이 막바지가 될 때쯤 어차피 또 항상 마지막은 나한테 날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지. 그 남자가 또 왜 그러는데? 라고 할 게 분명히. 왜 이 박스의 끝은 항상 키가 하는 거죠? 오빠 작사예요, 작사. 박스의 끝은? 너무 잘하네. 어차피 키?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이제 변동 없죠? 나래 정답전으로 출발. 진짜? 자, 나래 양 출발. 이 곡의 제발. 주인공은 너라 이거지. 그치. 발음 나름대로 들리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맞아, 맞아. 의미 상관하지 않고. 그렇지. 형 그만해. 아니 아니 아니. 형. 그만해 이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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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시간째 글자만 맞추면 어떡해 제발 하나 둘 셋 하나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자 여기서 잠시 스톱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똥컴이 브레이크를 걸어왔습니다 아 진짜? 신동엽 형님이 18개 신동엽 형님 그 키가 19개 한 개가 모자라요 지금 어? 제가 숫자에 강해요 그래서 잘 보시면 뭔가 한 글자가 있는데 자 근데 제가요? 체크가 잘못이 제가? 네. 자, 또 왜 그러는데, 진짜. 형, 틀렸대. 아, 그래요? 네, 요거는 편집 때 우리가 정리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제대로 보여드리겠고요. 누구를 위한 똥컴이냐. 도현 씨, 도현 씨, 저 한번 보세요. 띠디디디. 자, 나래형 준비됐어요? 할 일 다 했어. 오늘 약간 블랙핑크 같네. 자, 불러! 주세요. 이 싸움의 끝은 어차피 또 왜 그러는 데라 물으시는 답답이 내 마음은 할 말을 잃은지 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다툼. 오, 기세 좋아. 오케이. 아 기세 좋아. 아우. 결과 여러분께 공개해드립니다. 결과. 자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똥컴은 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멤버들의 에너지를 뺏고 있는 똥컴. 자 결과. 오픈! 빨리 결과 오픈해서 마무리해 주세요. 결과 보여주세요!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이 싸움의 끝은 어차피 이 싸움의 끝은 이 싸움의 끝은 뭐죠? 이 싸움의 끝은 정답이에요. 싸무개츠 안에 소스가 있어. 맛있겠다. 왜 아마 안 늘어나 아마. 자판을 가져와야 되나. 그래서 키보드를 한번 주셨어요. 키보드 쓰는 걸 잤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럼 제가 한 컴을 연습할게요. 이거 있잖아. 천타를 맞출게. 오케이 오케이. 키보드 놔줄게요. 키보드 좀 오케이. 오 진짜? 그 게임 키보드 딱딱 소리 나는 거 그래서. 알았어 알았어 먹어 오빠.